어떻게 인트로 파트만 맞춰 보셨어요? 네. 접하면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오늘은요, 딱 받자마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사도 너무 감동을 받았고, 이제 우리 지금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마음이 아주 정돈이 되고 편안한 그런 곡이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 처음 만난 분들인데 금방 그냥 언니 동생으로 친해졌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노래를 저렇게 부르고 싶어하는 힘이 뭘까? 그게 알면서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또 궁금하기도 해요. 첫 출발은 솔직히 좀 옛날 그 젊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보다 좀 떨릴지 몰라도 그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우, 발전할 가능성보다 발전할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반가운 것 같아요. 바닥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바닥이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보니까 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창 대회 원서를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모든 모임에는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장이 필요합니다. 운명적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저 가장 무령신 아니 마침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노강진 어머님께서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아니요, 어머니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11월 9일이니까 만 얼마죠? 84인데? 84. 84인데? 만으로 오면 80. 2도 안 돼, 2도 안 됐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 됐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깜짝이야, 내가. 아니. 얼마든지 사람 많은데. 사실은 오늘이 가장 첫 번째 연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소프라노에서 솔로를 찾아야 되고 테너에서 찾아야 되고 베이스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소프라노 한 명만 아 하고 나올 겁니다. 솔리스트 혼자서 소프라노로 한 세 마디 정도의 프리박으로 아주 소름끼치는 그런 느낌으로 완전 하이로 그리고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 이것도 솔로인데 이것을 사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찾느냐 아니면 어떤 의미를 찾느냐를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박완규 씨가 저한테 아이템을 준 거는 우리 이번에 최고령이신 분이 저 노강진 어머님께서 혹시 연습을 하셔도 되신다면은 맨 마지막 솔로의 이 여덟 글자는 부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 장. 예, 예. 줄이잖아요. 이렇게 한 음을 길게. 그래서 음악상으로는 꼭 그 음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몰숨이라고 해서 사실 합창할 때 아시죠? 몰래 몰래 다른 사람 노래할 때 난 잠깐 숨 쉬고 다른 사람은 노래 불러주고. 그게 좀 필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데. 아버님들께서는 그냥 소리를 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따라 불러주세요. 나나가 들리잖아요. 형들아, 똑바로. 형들아, 똑바로. 제가 어머니들한테 화가 날 때는 형빈이를 혼을 내겠습니다. 종아리 얻어! 종아리 얻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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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들리잖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피아노 들으세요. 원, 투, 쓰리. 그리움이란, 그리움이란. 들리잖아. 사랑이란. 돌림 노래 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집중해주세요. 한번 솔로를 괜찮아? 들려, 그러니까. 들려주시고. 형님, 솔로 한번 들려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아, 왔어! 피아노 반주에서. 포치 형님도 사실은 약간 정박계열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싱코페이션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보세요. 쳐보세요. 아니고 있는 거기에. 왜냐면 이걸 박자를 늘어뜨리면 음악이 더 슬퍼져요. 살벌하게 가야 돼, 템포를.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라는 서로를 간직하며 영원히 기억하며 단단 따다다다다다 따다 아니라 따다 이게 어렵나? 보통 성악하시면 이렇게 깊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쉬시잖아요. 흠을 쉬는데도 박자가 다 있는데 지금 다 그 발성하던 클래식하던 발성으로 깊게 쉬니까 그만큼 나는 빨리 간다고 가는데 이게 늦는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헐떡게 긴장할 때 이렇게 쉬는 숨 있죠?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도 지휘자님이 이미 들어가셨는데 들어가는 스타트는 맞았는데 숨을 너무 깊게 쉬고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번에 되면 합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길고도 짧죠, 남은 기간이. 그러니까 전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16분. 제가 지휘를 배우듯이 배우시면 됩니다. 파트별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움이란 그리움이라는 이름에 사랑이란 베이스랑 다 같이 하죠, 뭐. 베이스랑 아무래도 우아한 손만 하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해야죠. 우리 느낌은 원하시는 대로 나오셨어요. 소리 느낌. 우선 멜로디가 안 되셨어요. 그럼 그 부분을 우선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원, 투, 쓰리. 스타일 다른데요. 저희들은 저희들 스트레스 안 받는 입장. 편안하게. 네. 편리도 괜찮습니다. 네. 더 안 들려요? 아! 그렇게 나가서 다시 돌아가시네요. 음악이 3자랑 안 맞나 봐요. 3할 타자 3점 좋은데 음악은 약간 아 2점 에 2점 아니 해주셨으면 앞으로 하지 말 수 있다면 뒤로 와서 잡으면 잡으세요. 이거 지금 뒤로도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려요. 아 근데 이걸 보니까 귀가 안 들고 귀가 보면 앞으로 안 들고 어느 스프레이냐 이걸 보니까 어느 스프레이냐 그게 나 그냥 잘 안 되면 던지면서 몰라 멀리서 몰라 멀리서 몰라 자 바 시작 바도 Thank you.
나중에 정말 아름답게 잘 맞으면은 제가 링거 한 병씩 선물 드려요. 아, 그게 쓰던 거예요? 다 메고 하나씩 하고 하는 거예요. 멜로디 일단 다 외우신 다음에 솔리스트를 정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습니다. 예?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아, 성록이 형님이요? 예, 예. 그러면 영광이죠, 제가. 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테레는 정병 아니, 부인께서 뭐라 그러셨길래 그런데 다른 분이 되셨어. 아니, 부인한테 맞으셨어요. 이게 일일이 지금 선수가 너 말에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아, 제가 감당을 못하는데 한 가지 아니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굉장히 복병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굉장히 복병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굉장히 밝아지고 오케이 이루어져가는 거기에까지만 가볼게요. 자 Thank you.
해서 이제 버거웠었어요. 근데 이번 미션은 저한테 정말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르마타죠. 거기가 페르마타죠. 거기가요? 네. 페르마타는 아, 한마디세요, 저거는요. 네. 아. 그리고 이 손을 안 쓰려고 애쓰지 말고 이게 따라가서 움직이면 그냥 가세요.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유, 그래도 연습 많이 하셨네. 뭐 복수는 걸었습니다. 1, 2, 3 딱 나오죠? 네. 그럼 이제 셋 넷 그러니까 1, 2 따라라라 따라라라 요 세 박자에서 때리면 된다. 자. 스폴산도 아시죠? 스폴산 크게 가장 크게 아닌가? 예, 그 음만 강하게 해서 두 이거를 여기서 딱 때리면서 위로 이렇게 하나 그렇지 그렇지 호흡 바 근데 자꾸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뭘 아, 오바를 해? 아니, 오바를 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1, 2.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네. 여기서는 얼굴표를 막 쓰면서 감정이 나오고 이야라!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 일단 몸부터 만들죠. 몸이 멋있어 보이니까. 다음들이 좀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제 인생에서 솔직히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예상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실버 합창 다니고 52세 이후의 분들끼리 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 정도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틀을 좀 깨고 싶었어요. 여기서 계속 그분들이 지나다니고 가고 계십니다. 한 네 분 계세요. 그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과거의 배다혜 씨나 선우 씨의 역할을 또 그 무도사, 배추도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